12월 22일 목요일 마태복음 2장 9에서 10절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.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.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. 아멘. 왕의 말을 듣고 큰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던 박사들은 갑자기 멈춰섰어요.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멈추었기 때문이에요.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너무나 신나고 기뻤어요. 한 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? 누구인가요? 하느님,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.